This video is sponsored by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씨입니다. 리프트 팬 상단 도어 갭을 채워주고 노즈 기어 도어 갭과 리프트 팬 하단 도어 갭도 채워줍니다. 깔끔한가요? 다행히 테이프 끈끈이는 없네요. 마무리 못했던 케이블들은 살짝 너무 오래 쉬었나? 한땀 한땀 플라이트 컨트롤러 파워와 노즈 기어 케이블들을 연장합니다. 서버선이 통과하려면 9mm 구멍이 필요합니다. 도어가 간섭이 없이 잘 열리겠죠? 반대편에 들어갈 전원 케이블이 짧아 연장해 줍니다. 손칼로 잘라주고 부족한 길이만큼 던져줍니다. 참 쉽죠?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걱정이 되지만 과감하게 결합해줍니다. 튼튼합니다. 윙팬 ESC 전원선을 연장해야 하는데 커넥터 납땜이 되어 있네요. 하 귀찮다. 이거지. 그냥 던질게요. 귀찮을 땐 던지는 게 제맛이죠. 전원선이 길면 배터리 소모가 빨라집니다. 헐크와 스파이더맨에서 영감을 얻어 동체를 복사해줍니다. 좋아요 개수에 따라 환각의 유지 시간이 늘어납니다. 라이트웨이트 PLA 동체 설계가 처음이라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쇠가 빠지게 만들어 또 뜯어냅니다. 맨날 뜯다 붙였다. KF21 전투기 개발자 노고에 감사합니다. XT90 배터리 커넥터를 던져서 분해하고 또 무게가 늘겠네요. 환기와 공기청정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오, 깔끔해 깔끔해. 리프트 팬 ESC는 XT60 배터리 커넥터를 던져줍니다. 간단하죠? 던지기 스킬 쿨타임을 기다리며 수축 튜브는 한땀 한땀 진행합니다. 두 ESC 위치를 잡아주! 설계 후 조립 단계에서 늘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시행착오는 다음 설계 시 보완을 하고 개발을 끝까지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속기의 열은 PACF가 막아주길 바라며 과감히 본딩합니다. 합격! 아, 그냥 던질게요. 5mm 카본 파이프를 칼로 잘라주고 너무 빨라서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인은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접을까? 5mm 카본 파이프 두 개면 잘 버틸까요? 걱정 반, 기대 반, 동체를 붙여봅시다. 합격! 환상 최고봉 일루전 스킬은 꼭 필요합니다. 스킬 구입처는 가입하시면 알려주... 어떠한가요?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고급 PCB, 플렉서블, 어셈블리, SMD 스텐슬 등 풍부하며 7월까지 PCB 디자인 대회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의 창작품을 주문해보세요.
요 자유로를 떼어냅니다. 무기 10g을 경량화했습니다. 자이로는 진동에 취약하니 스폰지를 사용합니다. 하, 이번에도 선정리를 제다이 포스 스킬로 결합해줍니다. 합격! 하, 또 선정리. 그냥 던질게요. 그렇지.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과거 테스트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있지만 자세한 코딩법을 아직 잘 모릅니다. 테이프 끈끈이가 아직 살아있네. 합격! 수신기 안테나는 양쪽 날개로 펼쳐주고 16채널을 모두 사용해서 선들이 많네요. 1억이야? 아이오 모드를 고정할 부품과 던져줍니다. 참 쉽죠? BEC는 6V로 업그레이드하고 합격! 전장부를 보호할 커버를 드디어 붙여주! 뭐요 이거? 쳐볼까? 멘탈을 부여잡고 동체를 붙여줍니다. 튼튼하겠죠? 잘 될 거야. 생애 최초 프로토타입이라 무게 걱정이 많습니다. 2100g? 실하냐? 리브를 잘 설계해야 날개가 가벼워집니다. 아, 서포트. 간단히 던져주고. 역시 깔끔하죠? 부작용인가? 아따마. 강도는? 뭐요 이거? 아따마. 꺾이지 않고 일단 꼬우합니다. 윙팬 노즐은 에어가 90도 꺾여 나옵니다. 올 것이 왔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주러 온 아들. 아들이냐 유튜브냐. 어버이날이니 유튜브를 선택할게요. 아따마. 12mm 개봉 칼로? 이게 된다고? 리딩 엣지 플랩은 검은색으로 해야 이쁘네요. 날개 경첩은 하늘색으로 선택합니다. 경첩을 카본봉으로 연결하고 합격! 화이트색은 태양열을 조금 반사합니다. 화이트 날개와 블랙 엣지 플랩의 조합이 어떠한가요? 5mm 카본파이프로 강도를 올려주고 경첩과 뽀뽀를 시켜줍니다. 무언가 보이시나요? 차 트렁크를 고려해서 날개가 접히도록 개발합니다. 짜잔! 드디어 F-35C 날개 완성입니다. 자, 빠르게 붙여봅시다. 비슷한가요? 두 날개를 가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메인 노즐을 만든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이 노즐을 3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다음 편은 메인 노즐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엣지 플랩 비슷한가요? 날개 조명을 깜빡했네요. 비행기 날개 왼쪽은 레드, 오른쪽은 그린 조명입니다. 조명색으로 비행기 방향을 알 수 있겠죠? 비슷한가요? 메인 노즐 재탄생은 과연 잘 될까요? I'll be back.
라라아이즈 회원분과 슈퍼챗 정말 최고입니다.